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실적 피크아웃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 때문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이 크게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또 이날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3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7월 수출이 65년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보합권까지 밀리면서 3200선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400억 원 이상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45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더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0.17% 오른 1032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는 어느 정도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고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흐름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주들 탄력 돋보이고 있고 이 밖에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시작은 테이퍼링 가능성과 함께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이 코스피가 하락 쪽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 다시 좀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평상시에 두 가지 이슈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뭘 선별해야 될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뭐 조금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이 수출입 지표 되게 좋게 나왔는데 네. 세부 내용을 보면은 거의 좀 속된 말로 반도체 몰빵입니다. 거의 반도체 몰빵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수출이 크게 나아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보인 것보다는 정말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했고 나머지들 조금씩 보태주는 정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아서 사실 뭐 특이사항을 잡는다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뭐 견고한 뭐 수출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한참 우리 증시 괴롭혔던 이 중국 증시의 이 급락 이것도 좀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도 좀 빠지고 있고 근데 또 희한하게 미국 선물 지수랑 일본 증시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랑 중국 증시만 좀 부진한 흐름들 이어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유 자체가 위안화 가치 때문에 또 원화 가치도 같이 움직이고 또 대신 엔화는 또 다른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좀 별개로 움직이면서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그 어필이 잘 외국인들한테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 다만 기관들이 봤을 때 뭐 지난주는 지지난주에 비해서 코스피가 다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좀 생겼기 때문에 매수세를 좀 붙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좀 그나마 선물해서 매수를 해주니까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어주면서 그나마 기관 수급으로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점, 이거는 아직까지 좀 이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아직 멀었지만 금요일 이야기지만 이 고용과 관련된 이슈가 아마 우리 증시 일주일 내내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 때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었죠. 앞으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FOMC에서 미리 선전포고를 했었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의 목표치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고 고용만 연준의 목표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거의 뭐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뉘앙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또 되게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또 바짝 다가오면서 시장을 또 괴롭힐 수가 있고요. 또 이 고용이 또 생각보다 또 잘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집중하면서 이제 또 경기를 둔화시킨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고용이 그냥 그저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애매한 구간입니다. 너무 좋게 나와도 안 되고 안 좋게 나와도 안 되는 이 고용 지표고, 또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 고용에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고, 우리 증시가 더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이 좋아야 또 우리나라까지도 이 위에서 흘러내려는 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증시가 좀 튼튼한 것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개별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카카오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당장 내일 모레 카카오 게임즈부터 실적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또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을 좀 하기 때문에 카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들 이제 되게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부 다 카카오 그룹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18조 원 정도로 이제 공모가가 측정이 되고 시장에 나와서 실제로 뭐 따상이 나온다든지 뭐 따상상이 나오면 뭐 40조, 50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인데, 그럴 경우에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니까 그 카카오가 뭐 이게 지분 30%가 나중에 뭐 실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이 50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15조에서 20조가 카카오가 이제 좀 득을 보는 구간에 나오기 때문에 또 좋게 보는 구간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번 주에 관심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후에 뭐 다른 종목들처럼 상장 이후에 이제 기대감 나오고 이제 이벤트 소멸로 하락이 나타날지 아니면 이제 카카오뱅크에 엄청난 흥행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놀라울지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기서 제가 뭐 견해를 제시해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과거 경험상 상장이 나오면은 이벤트 소멸성 매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구간들이 있고, 오히려 뭐 카카오뱅크가 흥행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아 이제 카카오 나중에 자리 잡히면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수익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 미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너무 비싸게 사는 이제 구간들은 조금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입니다. 요즘에 특히 뭐 다음 주면 오늘이랑 내일 또 크래프톤도 청약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사실 실적 관련해서는 되게 고평가 논란들이 있지만은 뭐 국가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은 정식적으로 펀드에 펀입을 하는 만큼 게임주들에 대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에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도 뭐 다른 게임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2등인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에도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에도 게임주들의 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도 또 카카오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는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국내 수출 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반도체 쪽으로 많이 좀 비중이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증시와 함께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 지표 이 부분 너무 잘 나오게 되면 테이퍼링 쪽으로, 또 반대로 부진하게 되면 경기 둔화 쪽으로 우려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한 78만 8천 명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애매하게 나와야 좀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카카오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게임주들의 흐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T-Scientific인데요. 최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테마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테마를 그때 이제 코인로 같이 좀 테마를 좀 받았었기 때문에 요즘 비트코인이 또 금세 또 5천만 원을 노려볼 만큼 이제 좀 많이 급등을 좀 했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서 테마도 같이 탔었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비덴트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시세들이 요즘에는 좀 코인 관련주도 수급적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항상 뭐 볼 때 뭐 비덴트가 급등했으니까 비덴트를 사야 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비덴트를 이제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뒤에 T-Scientific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뭔가 같은 테마에 있을 때 그 테마가 지속될 때는 그리고 아직 안 오는 종목들 잡아도 충분히 수익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T-Scientific은 지난번에 매물대 정도까지는 좀 접근해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뭐 수익 실험 좀 해두시고 코인 시세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지만은 테마주 성격상 뭐 전량 가져가지 마시고요. 조금 수익 실험 하시고 흐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종목 점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8월의 첫 게시물 올라와 있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종목 이름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 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현 땡땡땡땡땡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또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요즘에 시세가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이니까 좀 잠잠하죠 요즘에.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는 좀 많이 좀 알 수 있었는데 네. 뭐 새롭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조금 좀 대기업이지만은 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회사이고요. 네. 일단 오늘 일단 살짝 힌트 드렸습니다. 대기업이고요. 현으로 시작한 대기업이고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5만 원 초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 내외에 지금 하락 중인 종목이고 일단은 뭐 좀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되게 좀 쉬운 네. 단어 선택할 수 있는데 네.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 및 보수업을 합니다. 네?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 및 보수업입니다. 물품을 취급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장비일까? 그 장비를 네. 보수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장비에 사람도 타고 화물도 탑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비의 이름을 네. 영어로 하면은 오늘 회사 이름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어렵게 좀 써왔는데 네, 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밑에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대수가 아, 증가를 하게 되고 승강기 하니까 알겠네요. 네, 승강기 설치 대수가 요즘 많아지고 있고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다. 이거 왜 승강기 설치가 많아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4층짜리, 5층짜리 빌라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들어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없으면은 사람이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승강기 설치 대수가 일단 가장 중요한 네. 이제 힌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남북경협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또 이 대기업이 또 이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먼저 좀 이름이 좀 거론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특히 또 지분 관련돼서도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북경협주로도 흐름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뭐 이 세 번째 인트와 네 번째 인트가 좀 복합적으로 오면서 조금 그래도 5만 원 초반대에서 초중반까지는 올라오는 계기가 좀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힌트는 좀 거의 뭐 직접적으로 드렸을 만큼 승강기와 대기업만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강기 그리고 남북경협주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승강기라는 단어가 뒤에 네 글자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 영어 단어를 오늘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상관없죠. 우리가 영어 못한 것도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 영어 승강기를 영어로 하면은 다섯 글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지막 글자도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해서 왜 이 마지막 글자 빠졌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는데 네. 결국 찾다가 실패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글자가 일곱 가지 글자의 정답이 아니라 총 여섯 가지 글자의 정답이라는 점 잘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한 글자는 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건설 경기 좀 회복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도 새롭게 지는 것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공급 측면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책 테마로서는 테마주로 묶기는 좀 어렵지만 네.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퀴즈는 현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재미있는 오답이라던가 정확한 정답 함께 같이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또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와 2차 힌트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7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7만 8천 원,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큰데 매수 후에 떨어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 7월 한 달 동안은 조금씩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5만 1,5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또 비중도 크십니다. 이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응할 수 없는 이유가 비중이 많아서 대응하기 어려운 게 일단 제일 크고요. 지난번에 뭐 분할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오기도 하면서 시세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의 시세가 안 좋은 이유가 지난번에 뭐 분할과 관련된 이슈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학습을 한번 LG화학에서 한번 학습을 해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요. LG화학이 이제 분할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한 두 달 반가량 시세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 달 정도 지금 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잠깐 비중 줄이고 나중에 늘리면 매수를 해야지라는 것을 일단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줄이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거래가 7월 1일 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딱히 지금 거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 그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에서 분할이 한번 나왔었고 시세가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보자 라고 했던 매물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흐름은 뭐냐면은 그래 부진한 건 부진한데 언제쯤 반등 나올지 눈치를 한번 보다가 움직이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은 사실 매도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보시다가
지난번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가 24만 원, 24만 5천 원, 25만 원이거든요. 저는 1구간까지 과연 눌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은 혹시나 저 가격 밑에까지 오게 되면은 조금은 줄여졌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 자리까지 딱 오고 한 24, 5만 원 정도까지만 딱 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위에서 매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될 좋은 자리이니까 일단은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중요한 가격대로 좀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일단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은 비중은 좀 줄여두세요. 비중은 좀 줄여두.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25만 원, 2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7만 원에서 회복이 되면은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을 좀 해두시고 지금은 뭐 배터리 전혀 문제 없고요. 뭐 지금 뭐 당장 분할한 것도 아니고 LG 화학도 어차피 분할되고 나서 실적 좋으면은 가는 종목들 가는 거라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뭐 배터리 부분 제외하고도 석유 화학만 봐도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이렇게 막 고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나머지 다음에 좀 대응하실 때 편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조정 받게 되면 24, 5만 원 정도에서 반등 여부 확인해 보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양조 매수가 1200원에 비중 5%입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손절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혜양조는 보합권에서 113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간은 거의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분은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니면은 추가 매수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전략이 저랑은 완전히 좀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게요. 손절을 할까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가 아니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떨어지면 손절할까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차라리 지금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절하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거래가 막 크게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안 나옵니다. 거래가 안 나오고 1100원, 1200원, 1250원 이 사이에서 계속 가격대 머물고 있는데 지금 그 머물고 있는 가격대의 박스권 하단 가격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려면 지금이어야 되고요. 이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믿었던 그 지지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테마로도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이 기업의 실적 앞으로 뭐 주류가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필요 없는 구간이고 테마주로서의 수급적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은 차라리 추매하려면 지금 하시는 게 맞고 추매를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1,1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방향으로 보시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갭매어졌던 자리 한 1,350원에서 1,4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1,100원이 이탈되게 되면 손절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1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답답해서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타벅스 지분 인수 소식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답답하다 그래놓고서 익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지. 답답해서 다행이네요. 익절할 정도면 되게 좋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종목이 답답하다고 느꼈으면 내가 다시 매수할까라는 이맘도 안 듭니다. 일단 수익이라는 게 기분이 좋은데, 괜히 팔았나? 이제 이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가 이 종목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많이 넣겠다라는 게 아니면은 뭐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아마존 때문에 이제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마트는 사실 뭐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구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아마존처럼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그래도 120선 이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흐름도 좋은 매수세 최근에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목표를 되게 높게 잡기는 어렵고요. 뭐 한 17만 5천 원, 18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만 18만 5천 원, 19만 원까지는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올라갈 때가 아니고 이제 빠질 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기껏 앞에서 답답하게 수익 잘 내는데 뒤에 또 답답하게 손절 나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16만 7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만 보유를 좀 하시고요. 16만 6천 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 나오면은 일단 잠깐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대피. 저번에 익절 하셨으니까 이번에 뭐 약손절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6만 6천 원 정도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은 잠깐 대피했다가 또 지난번에 매수하셨던 것처럼 15만 원대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에 121선도 돌파하고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를 좀 높게 잡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17만 5천에서 18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6만 7천 원으로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4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일재지 매수가 6,670원에 비중 15%입니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3, 4월달쯤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고점이 6,980원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매수가가 6,670원이라서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펄프 가격 상승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것 같고 오늘은 일단 3% 정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분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은 매수가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6,670원이면은 최근 단기 고점이거든요. 단기 고점이어가지고 저 부분까지 회복은 사실 지금 당장 바라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권하고 싶은 것은 추가 매수는 일단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나마 최근에 빠질 때 거래가 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구간인데 그 가격대가 한 5천 원까지는 좀 빠져야지 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의 관건 지금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가 5천 원까지 버티는 것이 유리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5천 원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는 좀 상관하라는 뜻이고 정말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5천 원 구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때만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5,500원대 일부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이 뒤에 좀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가 아니고 6천 원 언저리 정도까지만 회복이 되어도 손절을 좀 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올라온 흐름들이 있어서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요 앞에 있었던 이 전 수많은 전고점들의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사고 싶더라도 과거의 데이터를 한 번씩 꼭 챙겨 보시고 지금 매수가는 뭐 전고일 뿐만 아니라 전전고 뭐 한 5연속으로 찍고 빠졌던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6천 원까지만 와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한 6천 원까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손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상담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사진 준비한 힌트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게 오랜만이죠? 네. 눈을 동그랗게 또 보시네요. 아니, 우리 또 BTS보다 먼저 빌보드를 밟았던 또 싸이님의 대표곡이잖아요. 예. 이 노래가 벌써 9년 전 노래였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승강기에서 촬영했던 이 장면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 당시에 이제 노홍철 씨가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가이라는 별명을 네. 가지게 됐었죠.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잠깐 생각을 지금 뭔 사진일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사실 위에 분이 탁탁 들어오는데 밑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 봤더니 갑자기 그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딱 떠올랐는데 네. 사실 오늘 힌트 낼 게 많아서 사실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네. 그 저도 생각을 했던 분이거든요. 아, 정말요? 저분을 가져올지 네. 아니면은 박진영 씨를 가져올지. 그거는 너무 좀 인형 전문가님 같아요. 어디까지 가시나 봤는데 그래도 역시 기대치에 딱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저희 세대에 맞게 그 박진영 씨는 너무 좀 옛날인 것 그쵸? 같아서 아무튼 이 노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스타일이죠. 네. 네, 이 힌트로 또 오늘 그림 힌트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다음 힌트 또 있으세요?
네, 다음 힌트는 한숨을 쉬시면 어떡해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힌트보다는요. 네. 일단은 이제 좀 동려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그쵸, 올림픽 그쵸. 기간 때도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되게 진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또 오늘 아침에 배구도 있고 좀 있으면 그러니까. 야구 경기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방송 보시는 수많은 분들 진짜. 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일단은 이제 종목들 이제 오늘도 아까 6개 종목 나왔잖아요. 이제 오늘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사실 처음 들어볼 만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이 종목이 좀 유명한 그나마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가 막 올라갔을 때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눌렸을 때 확인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데서 좀 도움 받고 좀 노란톡방에서도 좀 그 뭐래 내가 좀 잘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참고해 보셔서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정답 어떤 가리지 않고 받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일단 오늘 올림픽 기간인데도 저희 방송 봐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시그네틱스 매수가 2,000원, 비중 30%인데요. 앞으로 대응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그네틱스도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1,83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그네틱스가 사실 되게 애매한 종목이에요. 이게 사실 뭐 반도체라고도 보지만 네. 특히 또 시스템 반도체로 네. 좀 많이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업종을 보면 근데 또 최근에 또 움직이는 거 보면은 경협주 흐름도 또 같이 봤고요. 가지고 또 오늘 시스템 반도체 좋은데 또 오늘도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업황 자체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이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흐름도 좋다라고 해서 좀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되게 뭐 지금 구간에서는 2013년, 2014년에 달성했던 그 고가를 이제서야 회복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이 사실 정말 앞으로 대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다시 좀 눌려서 옛날의 가격으로 돌아가, 천 원, 1,500원으로 돌아가느냐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되게 오래 볼 생각보다는 최대한 이쪽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을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은 차라리 가져가시고요. 1,800원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 나오면은 일단은 빨리 절반 이상이라도 대피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뭐 연초까지만 해도 9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보진 마시고 1,800원, 2,000원 딱 이 박스값만 보시고 돌파하는 방향이 이 종목의 방향이다라고 보시고요. 업황은 좋지만 사실 업황을 잘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번 더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종목 자체의 흐름 2,000원, 1,800원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00원 가격대 짚어주시면서 앞으로의 흐름 확인해보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12만 5천원에 비중 20%입니다. 좀 오르는가 기대했는데 다시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들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좀 횡보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종목들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1만 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여기서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등 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요.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 사실 열리긴 합니다. 10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고 주봉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봉 흐름 봤을 때는 딱히 특이점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올랐다가 빠진 정도. 여기서 반등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걸 좀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주봉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120주선 정도 물리는 자리가 한 10만 원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때가 또 매물도 많았었기 때문에 딱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시간 투자해서 지켜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 좀 들고요. 여기서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은 뭐 신고가를 다시 넘어가는 다시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좀 더 굳건하게 지켜버리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쪼개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시고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은 13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 좀 많이 줄이시고 떨어질 때 대응하는 식으로 보시고요.
그래도 이 종목이 16만 원까지는 저는 회복이 될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10만 원 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10만 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 수 있게끔 대응하시는 정도,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 잘 제시해드렸고요. 10만 원 선까지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 또 흐름을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매수가 16,45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분할 재상장한 첫날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음봉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16,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고점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지난번 고점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경기 재개 수혜주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그래도 볼 그 여력이 남아있지만은 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이 경기 민감주들이 메리트가 있는 거는 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눌려서 가격이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이제 분할 재상장 이슈도 이제 끝났고 이제는 이제 회사 가치나 이제 회사 실적 전망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텐데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재개 경기 민감주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좋았던 거지 뭔가 앞으로 경기가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는 콘텐츠나 아니면은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 이런 쪽으로는 투자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저 정도 오히려 여기서 좀 눌렸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현 시간에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봐도 17,000원, 18,000원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모멘텀은 더 이상 좀 힘을 좀 발휘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3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매수가 13,830원에 비중 30%입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12,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모두 한 4, 5월 때쯤까지 가장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동성화인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주들은 실적이 좋을 겁니다. 실적이 좋을 건데 이 앞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조선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공장을 좀 생각을 하면은 네. 공산품들은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배는요 기본적으로 한 2년 3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될 때 스피드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선 경기 또 건설 경기 좋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적에 반영된 속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느리고요. 거기에 따른 전망치에 따라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좀 약해질 수도 있는 충분히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긴 합니다. 12,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 잠깐 줄이셨다가 나중에 대응하면은 그래도 손실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단기 뭔가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12,000원 이탈 시에는 또는 매수가 회복 시에는 바로 비중 축소부터 하시고요. 나중에 뭐 빠져서 12,000원 밑으로 빠져서 뭐 11,000원, 10,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로 대응했을 때 충분히 손실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 이탈되거나 매수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드렸고요. 만 원까지 하락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좀 길게 보는 전략 괜찮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81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 SDS 매수가 184,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S 정말 좀 단골이죠. 네. 설명 들어볼까요? 아직도 얼어있네요, 종목이. 네네. 아직도 안 깨어났어요. 네, 아직도 꽁꽁 얼어져 있고요. 네. 일단은 손절가는 딱 잡기 편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잘 움직임이 좀 둔화되었을 때는 뭐 17만 5천 원, 18만 원 이 정도는 계속 좀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17만 5천 원 정도로 보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 손절가에도 막 전량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눌리면은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손절보다는 이제 목표가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매수가가 나쁘지 않으셔가지고요. 20만 원 돌파 직전에 한번 분할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 20만 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저는 신고가도 다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목표가는 좀 세 번에 나눌게요. 한 번은 20만 원 언저리, 두 번은 전고점인 22만 원,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점 돌파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라도 돌파했다가 좀 눌리는 구간 나오면은 재매수 가능하니까요. 일단 좀 마찬가지로 아직 얼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좀 길게 기다려보시면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는데, 20만 원 돌파 직전, 그리고 돌파 이후에는 또 고점 경신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삼성 STS까지 모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5번 현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이제 보내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엘리베이고요. 일단 종목 자체가 2018년, 2019년에는 이제 대북 이슈를 이제 앞세워서 시세가 정말 강했지만은,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시세가 줄줄이 내려오면서 이제 2만 5천 원까지도 갔었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5만 원까지는 회복이 좀 됐었고요. 뭐 남북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 관련돼서 시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책적으로도 뭔가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인 뭐 53,400원 내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고가 돌파가 안 났기 때문에 정고인 57,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최근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 47,500원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현대 엘리베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터를 빼라고 조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잘 빼주셨어요. 아, 어떤 분들 문자 아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4번님은 아, 저 이분 정답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오답이네요. 현대 엘리벨리라고 귀여운 오답을 현대 엘리벨리, 엘리벨인데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똑소리 나는 앵커님과 수줍음이 물씬 풍기는 상현 대표님 날씨는 꾸려하지만 만만히 화창하시기를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똑소리 난다고 해줘서 감사하고, 또 일단 수줍음이 풍기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컨셉 잘 잡았네요. 네, 수줍음 컨셉으로. 아, 성공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내일도 잘 방송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내 주식이 엘리베이터처럼 슝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개씩 또 읽어볼게요. 4285번님께서 내 주식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길 바라면서 더운 폭염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또 덕담까지 보내주셨고요. 4215번님은 지금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했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내 주식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싶다라는 문자. 그리고 또 한 개 있습니다. 5725번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가듯이 코스피, 코스닥도 슝 올라갔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진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계단 타고라도 올라가고 싶네요. 아, 그렇죠. 그 계단이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네. 올라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볼게요. 9750번님은 정답을 보내주시기보다는 전문가님한테 한 말씀 하고 싶으셨나 봐요. 9750번님께서 김상현 멋져 부려 화이팅 친구가 보내신 건가요, 혹시? 아니, 이게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9750번 적어보시고 네. 찾아보세요. 네. 저런 말투 쓰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멋져 부려 이런 말 안 쓰세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 수도권에서는 안 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시청자님이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 아차하면 터짜 붙일 수도 있겠는걸요. 터짜를 저희가 이제 붙이지 말라고 해서 또 잘 안 붙여주셨고 김상현 전문가님 영어 안 쓰고 한글로 힌트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승강기 힌트는 다 말려주신 거나 마찬가지고 도원 앵커님 노홍철 승강기 사진 힌트 역시 기대 이상이네요. 날마다 기대되는 사진 힌트 그리고 박진영 씨 비닐옷 입고 부르는 노래도 있고 이거 거의 감상문을 방송 감상문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좀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힌트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정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더 노력하시겠네요. 네. 일단 이제 기대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맞춰야 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아무튼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김상현 전문가님이 열심히 힌트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해주세요. 정말 월요일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내일도 같이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 참여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우리 시장은 양 거래일 모두 다 1.24%대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기관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개인이 반대로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역시나 유동성의 힘을 보여줬던 시장이었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는 그래도 아마존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 다 안고 우리 시장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코스피 이제 그래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3,200선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상승폭 키워내면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10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폭을 크게 키워내면서 현재는 0.08% 상승폭을 켜내면서 3,20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에서도 3,100원이 넘는 지금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그래도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 받쳐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10시 반 구간으로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4% 강세 속에 1,03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개인은 매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78억 원, 외국인도 함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개인만 혼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에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서 이제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바백스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안고 있고요. 여기에 하반기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장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올려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도 9%대 강세 흐름 속에 18만 6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23년 만에 의약품 무역 수지가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힘을 견인한 것은 바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3종이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에 더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지배구조가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7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대 강세 흐름 속에 25만 9천 원의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반도체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7월 우리 수출액이 무역 통계가 집계된 시작이 이래 지금 554억 달러 굉장히 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또 견인한 게 바로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지금 오늘 강세 굉장히 좋습니다. DB하이텍 5%대 또 고영도 6%대 강세 흐름 속에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좋은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의 탄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 동반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2.6% 상승하면서 11만 5,500원까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